아시아나항공이 결국 청주공항 MRO 항공정비 사업에서 발을 뺐습니다. 대책도 없이 2년 가까이 아시아나만 바라보던 충청북도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공항 MRO 항공정비단지 사업에 충북과 손잡았던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시아나는 대규모 투자 부담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청주공항 MRO 사업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항공정비 사업이 충북을 먹여 살릴 100년 대계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했던 충청북도는 대책 없이 1년 7개월간 아시아나의 입만 쳐다보다 예고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산업 전반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핵심인 항공정비가 사실상 백지화된 마당에 공연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도의회의 강경한 반대에도 예산을 책정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경자청장 경질을 통해 조직 정반에 대한 기강 확립과 사태 수습에 나서길. 2009년 국토부에서 항공정비 시범단지로 단독 지정돼 어느 곳보다 유리하게 첫발을 디뎠던 충북. 주변의 우려에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던 충북은 경쟁 상대였던 경남 사천과 카이의 독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